뭔지 나는 회사에 그러지 않아도 될 때도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스태미나를 쓰거든요. 열무가 별명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다 뭐예요? 열무 코스튬과 가발입니다. 코스튬 입고서 별명을 그때그때 얻었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무겁이가 있고요. 무섭이, 무로시, 무라이어티, 빙고의버섯, 제이슨 브라즈, 데비스 브레스리, 무라이다, 놀무, 기대어, 미니 무겁이, 닌자 무겁이, 무서방.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네요. 아 무서워. 뼈가 너무 굵고 짧고 열무가 조금 털이 많네요. 이용을 못해드려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지금 좀 다 들어줄까요? 지금요? 열무 이발하자. 열무야 이렇게 주상절리 같이 주상절리? 네 계단식 이런 거 겨드랑이 털도 짧고 이렇게 좋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